안녕하세요, 파워 MC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게임은요, 우리 친구들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러 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경기, 효도나 키터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운동이라고 해서 막 어느 팀이 이기고 지고 이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나오셔서 학교에서 준비해 주신 소중한 선물을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설명은 영상을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선에 힘 구분 상관없이 2열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낚싯대가 있습니다. 이 낚싯대를 앞에 있는 낚시터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 낚시터에 비밀이 있어요. 보통 잘 잡히는 물고기에 잘 잡히는 낚싯대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낚시터에는 물은 없고 고기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를 넣으시고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누구나 다 선물을, 물고기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쭉 당길 때 올려주시면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요, 특히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흥이 많으셔서 낚시터까지 가는 그 즐거움을 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선물들은 이렇게 신명나게 춤을 추시는 분들에게는 더블 찬스,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낚싯대를 넣으시면서도 몸을 흔드시고 그렇습니다. 자, 위로 올려주시면 선물이 걸리는데 2배 걸렸습니다. 2배. 역시 흥은 멈추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실 때는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낚싯대는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역시 또 그렇죠. 어깨춤을 추시고, 아, 스텝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이번엔 왠지 선물이 3개가 걸릴 것 같은 느낌. 영상 바뀌었네요. 네. 천천히 들어오시고 낚싯대를 천천히. 낚시는 시간과의 싸움. 무조건 걸려요. 넣고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질이 왔을 때 채시는데 너무 세게 채시면 물고기가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채셔도 여기 있는 물고기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서 잡고 자리를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즐기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다 봤고요.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낚시터까지 못 오신 분들은 모든 경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낚시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스텝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선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효도 낚시터 설명 드렸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 파워 MC였습니다.